그건 나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난 안 해. 광복이를 사는 건 싫으니까. 난 김유신이니까. 당신은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올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신녀입니다. 여긴 신녀들이 사는 집이고요. 제 이름은 청관이라 합니다. 하늘의 관원이란 뜻이지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갈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아, 인연. 인연. 이쁘게 생겼다. 우와. 되게 이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저기 혹시 독심술도 아세요? 내 마음도 보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마음을 보겠습니까? 욕심에 가려지고 미움에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가려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해서 타고난 심성을 알긴 어려운 것이지요. 타고난 심성이요? 약한 마음, 강한 마음, 남자 같은 마음, 여자 같은 마음 그런 거요? 어떻게 강하기만 하고 약하기만 하고 마음이 하나겠습니까? 그래도 약한 사람, 강한 사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요? 저는 강하죠. 에이, 약한 건 찌질해서 싫거든요. 강하고 싶고 스스로 강하다 하시니 마음이 편하시겠습니다. 예, 뭐. 근데 그게 이상하게 강해져도 자꾸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래 강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 맞죠? 그런데 왜 마음이 불편하죠?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겉이 부드럽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 약해지겠습니까? 알 듯도 모를 듯도 하고 겉모습이 부드럽다 하여 마음까지 약하냐? 그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부드러운 남자라. 사실 그게 내 전문이긴 하지. 춤추랑 꿍짝이 맞았군. 아, 아니지. 부드러운 남자.
화야 같은 마음으로 가볼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지. 그걸 뭘 창피하는가. 그래도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다는 게. 오히려 난 자네가 지금 같은 모습이 더 보기 좋으네. 이보게들! 어, 유심히 왔는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나누나? 어, 아무것도 아닐세. 그럼 나중에 얘기하세. 물어보는데 그냥 가는 건 또 뭐야? 무슨 비밀 얘기가 있다고. 자네가 들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아니, 자네는 들어도 되고 나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가 뭔데? 별 얘기 아닐세. 전 궁금하면 일천이에게 직접 듣게. 꼴랑 그게 뭐라고 잘난 척은. 에이, 아무튼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유신이, 자네가 일천이에게 궁금해하기보다는 왜 자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게 더 옳다고 보네. 자네 요즘 좀 이상해진 거 아나? 내가 뭐? 요즘처럼 자네가 약해 보인 적이 없었어. 내가 약해 보인다고? 내 보기엔 그렇네.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아. 자네한테 약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혹시 강한 게 뭔 줄 아나? 나야 원래 약한 사람이고. 그래,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충고를 해?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말이 하나 있네. 너나 잘하세요. 어휴. 내가 약해 보인다고? 웃겨. 아니지. 약해지긴 약해졌어. 어? 여긴? 여긴 천관의 집이잖아.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여기 오고 싶었는데. 이쁜 신녀님과의 대화가 필요하거든. 욕심이 집착을 낳고 집착은 미움을 낳고 미움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시기심에 눈이 어두워 춘추공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을 뿐이지요. 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그저 바라보십시오. 김유신공도 언젠가는 마음속이 빈 곳을 어찌 채워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유신이 겪고 있는 번뇌가 안쓰럽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법이지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유신을 잘 돌봐주십시오. 제게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도 유신이 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한편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함께 길을 가기가 수월해지겠지요. 유신공께서는 한참 더 약해지셔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요. 신녀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짜고 날 흔들어보려 했다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난 바보 노름을 했으니. 내 저것들을 단칼에. 대야성을 잃다니요. 대야성이 백제군의 손에 넘어갔다면 설악원주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 대야성을 찾아오세요. 폐하, 아니 되옵니다. 지금은 몸을 사리고 후일을 도모해야 될 때입니다.
겁쟁이. 폐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하성을 꼭 찾아오겠습니다. 역부족일세. 저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 우린 서라벌을 지킬 군사도 모자라네. 내게는 용기도 그럴 힘도 있어. 폐하, 많은 군사도 필요 없습니다. 정에 5천만 내려주십시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폐하, 군사는 안 됩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겁쟁이처럼 여기서 당하고 있다는 건가? 폐하, 제가 고구려에 다녀오겠습니다. 고구려에? 고구려로 하여금 백제의 후방을 공격하게 됩니다.